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루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 계속 그 프린트물로 나가겠습니다. 프린트물 복습 차원에서 앞에부터 쭉 읽고 다시 예, 지나가겠습니다. 쭉.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몇 페이지, 뭐 몇 번? 7조 하이델베르그. 예. 자, 그러면은, 그, 앞에 윌리엄 웨임스의 견해 있죠? 그 앞에. 윌리엄 웨임스의 견해 3번 윌리엄 웨임스의 견해부터 제가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셨던 분도 결석하셨는데 윌리엄 웨임스의 견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부르심이란 인간들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의 그 가장 그 뭡니까 이 중요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 말 속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중생, 칭의, 성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 속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단어들이 그게 딱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그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거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게. 김아재 씨는 오래간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또 예, 제가 멋있어 보이죠. 아이고야 아무도 안 웃어주고 분위기 안 좋아요 아주. 자 그러므로 부르심의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인간의 실제로 선택되는 첫 번째 행위고 즉 선택이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시행되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경에서는 종종 부르심과 선택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중생이 뭐고, 뭐, 회심이 뭐고, 회개가 뭐고. 그게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과 동시에 그냥 확 튀어나오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함과 동시에 회개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회개가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있어야 그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럼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또 잃어버리면 또 회개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아주 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그 바운더리 안에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더 먼저고 저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생한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것이고 또 보면은 회개가 있어야 아니,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있어야 중생이 되는 거고 중생은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부르심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시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개를 이야기할 때 회개는 두 가지가 필요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회개는 죄를 아닙니다. 여기 중생이라는 거 안에는요. 또는 저기 거듭남이라는 거 안에는 두 개가 있는데 언젠간 저희들 칠판 좋은 거 하나 살려고 해요. 중생이라는 것은 뭐가 회개가 있고 그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중생이에요. 둘 중에 하나도. 이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거고요. 믿음은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참된 거듭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참된 거듭난 자의 모습은 이 두 개가 있는 것이지 이 둘 중에 죄를 미워하고 회개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게 없다. 그건 없는 거. 흔한 오해도. 또 하나 나는 주님을 막 찾고자 하는데 죄에 대한 애탄 마음이 없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 설교를 제 강의를 듣고 어유 대단히 무서워. 아유 대단히 아유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아유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거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듣고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죠? 새로 그냥 그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새로 교회 와도 들으면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무섭다 그러는 게 여러분의 어떤 뭡니까 그 거듭난 자의 표상이다.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없잖아. 사랑이 없고 그분한테 열정이 없잖아요.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데 죄에 대한 그 자책감이 없어요. 그 뭡니까? 거짓된 열정이죠. 거짓된 갈망이죠. 보편적인 예, 교회, 복음주의 교회에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알고 보면은 회개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거짓된 열정일 뿐이다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도 보니까 부르심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제시는 뭐냐? 그리스도를 구원에 충족하고 필수적인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전할 때는 뭐 오늘 제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이 똑같은 해석을 가지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이 객관적으로 설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이전에는 몰랐는데 아침에 성경을 보다 보니 깨우침이 있었다. 그건 다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뭐 깨우쳐봐야 그게 그거죠. 뭐 번데기죠, 번데기. 번데기가 깨우쳐봐야 번데기지 뭐가 되겠어요. 돼지가 깨우쳐봐야 꿀꿀이죽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면 또 몰라도 돼지 같은 사람이 뭐 깨우쳐요, 깨우치기는. 여러분들도 깨우치고 그러지 마세요. 이단 되니까. 그냥 가르쳐준 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전통으로 해석해온 대로 해석을 해야지 뭘 깨달아요. 미처 몰랐는데 동이 틀 무렵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뭐 생각을 주시고 그것은 잡동작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시할 때는 항상 객관적이고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해석되어 온 관점으로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누군가 또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교회 꼭 갈 필요 있냐? 어?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인데 교회 꼭 갈 필요 있냐? 예,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이렇게 묻길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천독만 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천독을 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누구? 신천지 이만희가 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천독하면 이만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은 그게 무슨 깨달음이고 뭔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거예요. 그냥 성경을 천독 정도 읽어줘야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 성경을 한 삼독하면은 그냥 논팽이 신자가 되는 것이고요. 안 되겠다. 나 정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정말 성경을 내가 한 100독을 하고 내려야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작?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왜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지? 시간도 없는데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께 배우지 않고 나와 하나님 관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교회 그럽니다. 에? 교회에 내가 뭐 사람 보러 가냐? 하나님과 내 관계지? 그런 사람들 좀 제발 정신 차려요.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누구 보고? 목사 보고 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정통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신천지 가 있든지 2단에 가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러면. 교회는 목사님을 보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고. 뭐 엉덩이 뿔난 놈들이 항상 하는 말이 교회에 사람 보고 가냐, 뭐 목사 보러 가냐고 하냐, 목사 보고 가냐 이 말이에요. 목사 보고 가야 돼요. 왜? 누구의 가르침과 항상 기억하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리고 바울이 끊임없이 거짓 교리, 그 다음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만큼 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위험한 건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꼭 보면은 안 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람 보러 가냐? 하나님 보러. 아이 그러면 산에 홀라고 혼자 촛불 켜놓고 성경을 보든가 사람 보러도 안 다니면은 거기에서 누가 가르치냐가 중요한 것이지 말의 논리가 안 맞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교회에 사람 보러 가냐? 그 건물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삼성 제일계라는 바운더리 그거? 꼭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때는 정의롭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누가 가르치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가르침이 정통이냐 사이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항상 뭘 해야 된다? 객관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객관적인 무엇입니까? 사도로부터 해석하는 방법의 전승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오직 성경만 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이야기했지만 수석, 학력고사 옛날에 수석할 때 어떻게 수석했습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그 사람이 교과서만 보았냐고요. 문제집을 수천 권 풀었을걸요? 고등학교 때. 그런 사람이 수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집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제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중심이라고 그러지 교과서만 봤단 말이 아니듯이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만 보겠습니다. 그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객관적인 것이에요. 인간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해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전하고 혹은 전해야 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언이 진리의 기준을 두고 있는 지성에 근거한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는 증언의 본질과도 상반되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복음의 본질 자체와도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시는 외적이면서 내적입니다. 이제 또 외적인 제시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제안 혹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약속을 받도록 준비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통상적으로 죄를 폭로하고 죄인 안에서 죄책감과 겸손을 일으키기 위하여 무엇입니까? 율법의 적용이 선행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적용이 선행된다는 것이죠. 외적인 선포에 관한 약속들을 믿으라는 명령과 같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약속한 자의 의도에 근거한 약속된 고유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고 불리는 선택된 자에게만 속합니다. 내적 제시입니다. 약속들이 내적인 말씀에 의해 인간의 심령에 전해지는 일종의 영적인 가마인 것이에요. 영적인 가마. 네. 영적인 가마.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뭘 중요시 여기다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양심의 그 뛰는 그 감동 가마를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대단히. 이는 때때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선택되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여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악의로 이러한 가마에 대해 대적한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혹은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불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찔려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감화 받았던 사람이 감화를 받다가 어느 날 그게 지친 거예요. 지쳐. 그 말씀을 듣다가 지칩니다. 왜? 자꾸 죄만 이야기하니까. 죄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 바로 앞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다.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천국을 제일 먼저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죄인 중에서 가장 자기 죄책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계속 죄에 대한 공격을 당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목사님은 허구한 날 죄만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안 그러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왜 맨날 허구한 날 죄만 이야기하실까? 다른 거 있던데. 근데 제가 허구한 날 죄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친구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예수님과 친구 만들게 하려고 그러지? 귀찮게? 나는 때때로 세상을 좀 놀고 싶고 세상에서 좀 즐겁게 하고 싶은데 맨날 우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그래. 아우 우리 목사님 싫어. 참 제가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마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 성도들은 거의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게 컴플레인을 걸어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내용의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를 토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 내용인지 모르고 토해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죄만 이야기하시죠? 그건 다른 말로 왜 목사님 우리를 지금 구원시키려고 그러죠?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다고 분명히 자기도 알면서 그렇죠? 바울도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한 걸 알면서 자기는 그 죄를 계속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때때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선택되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여가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악의로 이러한 감화에 대해 대적한다면 그런 용서받을 수 없어 혹은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불리는 성령을 거슨 죄. 그래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결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우 지쳤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회개가 율법과 연관된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구성하는 한 회개는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원인으로 본성의 질서에 있어서 신앙보다 선행되며 심지어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도 발견됩니다. 하지만 회개가 인간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 범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는 신앙 이후에 오며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신앙에 의존하며 신앙을 가진 자에게 속합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은 이제 거의 동전의 양면 것 같아요. 그렇죠?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그러면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라고 그럼 내가 지금 믿음이 들어있는 건 뭐냐? 그러면 회개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심령이 찢어진 거예요. 심령이 완전히 찢어져 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니까요. 여기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이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너무너무 사랑함이 하나님을 향한 너무너무 사랑함이 그 마음속에서 그럴 때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천국을 데려갑니까? 부활이 천국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회개의 고통이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이후에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을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잠깐 여기서 보면은 그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영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죠. 강팍한 자는요 아무리 찔러도 회개가 안 됩니다. 심지어 반하고 말죠. 어쨌든 하지만 그 회개의 마음은 하나님 주시지만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큰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죄 용서함에 기쁨을 주는 게 더욱더 성령의 큰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아주 철저하게 성령이 주시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나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아 고만하면 됐어 이렇게 그렇게 너그럽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칼빈은 저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 읽어봐서 알겠지만요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칼빈은 그들에게 1%라고 이야기했었어요. 1%.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자 중에 10명 중에 한 명만이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 삶에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고 100명 중에 한 명만이 끝까지 그것을 구원의 도로 가져갈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요 절대로 제네바가 어떤 도시예요? 제네바가 각자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제네바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니네 중에 1%만 구원받아. 어? 그러니까 칼빈은요, 사랑하는 성도를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위로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는 이야기해요. 왜? 이들은 뭐 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그렇게 종교를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왔는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어때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게 아니라, 우연히 와보니까 여기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왔잖아요. 뭐, 특별히 뭐, 정대원 목사님 명성을 듣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떠보니까 삼성제일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제네바가 어디 있습니까? 스위스의 그 산에 있잖아요. 그 산에, 영국서, 독일서, 이탈리아에서 온 천지에서 자기 고향을 땅 버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칼빈은 그들에게 위로는커녕 니네들이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네들이. 그래서 이 믿음, 주님을 향한 갈망,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은 누구만이 주냐? 성령만이 주기 때문에 이 위로와 따뜻함과 포근함의 마음을 목회자가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주님에 대한 갈망을 주님께로 사람들이 이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들은 해맑게 웃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 현대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가기를 막아버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중생인데 중생한 사람 마음은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계속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한테 가면 갈수록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리스도한테 가면 갈수록 죄책감은 커진다 더 작아진다. 커진다는 거예요. 태양빛에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듯이 그렇죠. 그 화려한 빛에 가면 갈수록 눈이 부시듯이 그리스도 앞에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죄가 커져 보이는 것이죠. 죄가 커져 보이는데 앞에는 보면 뜨거워요. 뜨거운데 뒤를 보면 따뜻해져.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한테 가면 갈수록 죄가 커지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도 커지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공존하는 게 중생한 자의 마음이에요. 중생하는 자의 마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책감은 커진다, 작아진다? 시작? 커진다. 더 많아진다. 죄책감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 보고 울고 기도하고 너 왜 그러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찔려요. 나도 한때 그랬다. 이런 놈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삼성 제일 가서 그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슬픔의 끝이 어딘지 모를 거야. 아직도 멀었다. 슬픔은.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지. 나도 한때는 슬펐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구원의 감격에 쌓여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본데 땡이에요. 구원의 감격과 죄에 대한 자책감은 더욱더 커져가는 두 개가. 그게 여러분이 중생한 자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가 인간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 범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는 신앙 이후에 오며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신앙에 의존하며 신앙을 가진 자에게 속한다. 에임스는 그리스도의 제시는 외적과 내적이며 내적은 영적으로 감화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어야 사람이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어야 사람이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는 그리스도를 옷 입다,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리스도의 가지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하여 인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내적 부르심 또는 회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접, 내적 부르심, 회심.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연합이 있어야지만 영접과 회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의 앞에서 회개와 믿음이 과정이 필요해. 야, 회개하죠. 그럼 믿음이 싹 트죠.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논리적인 순서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연합, 믿음이 있는 다음에 연합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연합과 믿음은 요이똥 하면서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요이똥. 그렇죠. 그 연합이 딱 되는 순간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접이 되는 거예요. 영접이. 요것은 다 그냥 뭡니까? 빅뱅이론인데, 빅뱅이론. 한 곳에 탁 뭉쳐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는 이 연합과는 믿음과 틀리게 장기간이 될 수도 있고 단기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회개는. 그렇죠? 그럼 회개가 있기 전에 여기서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 대한 심각한 죄에 대한 자책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순서가 바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요 믿음이 있기 요 이전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비론이거나 또는 준비론. 준비론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비론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준비론이라고 이야기하면 꼭 무슨 알미니안적 성향이 있으니까 뭔가를 뭐 준비하고 은혜 받을 걸 준비하고 이런 개념이 있으면 괜한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논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은혜 받기 전 예비하는 단계라고 해요. 이 예비할 때 단계는 주로 뭡니까? 율법과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제 가르쳤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접이 여기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전도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도 없죠? 요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끝이죠. 이걸 모두 빠뜨리고 끝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아침에 새벽에 카톡을 저한테 보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나 봐요. 제 이야기도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목사님 글을, 설교나 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칼빈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구원받으면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칼빈이 말하길.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알거든. 아까 감화와 감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감화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요거 두 개가 있으면 확신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은 뭘 근거로 확신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뭘 근거로 확신합니까? 확신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3시간 동안 문자가 하나요. 문자가. 그러면서 다음에 오는 게 심각하게 자기의 사역을 다 재고해봐야겠다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3시간 후에. 하나 건졌어요. 목사님 한 명을 또 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께 배우겠다. 그런, 예. 자기의 사역 전체를 재고하겠다. 어떻게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자기는 그렇게 교회에서 너무 칭찬을 듣고 너무 이렇게 사역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칭찬받고 그걸 하나하나하나 정대호 목사가 다 가짜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나는 그분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자기 사역 전체 하나하나하나를 다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마음의 충격을 먹고 자기 사역 전체를 다시 재고해 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요. 요것에 대한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점프를 해서 곧바로 영접함 그냥 내 한마디에 응? 수많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다 사라지고 내 한마디에 나 동의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고 신뢰 자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법률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고 내가 아주 죽어버리고 뒤쳐져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그 신뢰가 칼빈은 믿음이다 그랬지 어떠한 이론 몇 가지를 동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아멘. 땡.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은 그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완전한 확신. 신뢰.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사람들은 뭡니까? 영접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으면 믿으십니까? 당신은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영접 기도하겠습니까? 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믿음이 뭡니까? 삼위일체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요거 믿어요? 네. 새로 주고 끝.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그 사람 언제 구원받았냐고요, 그때. 아무런 구원의 흔적도 구원의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스트레이트로 가가지고 교회 오니까 너무 재밌어. 교회 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에 띄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어떤 흔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없이 그냥 이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믿음을 잘못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저 부분인 거예요. 예비론과, 그 다음에 영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자, 좀 더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제시된 그리스도가 인간과 연합하고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인해 부르심은 회심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완전히 죄에서 은혜로 전환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또한 중생 혹은 새 생명의 시작,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제시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들을 효과적으로 초청하고 인간들을 그리스도로 이끈다는 점에서 부르심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영접과 그리스도의 의지적 반응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접이라고 할 때 인간에 있어서 영접은 수동적이며 능동적으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접은 수동적이며 능동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영접이란 은혜의 영적인 원수가 인간의 의지 안에서 생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근거가 됩니다. 능동적 영접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서는 의지가 진정한 선을 소유하도록 전환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결합되게 됩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신앙에서 작용한 동일한 의지가 진정한 선을 행하도록 전환되며 죄 혹은 악으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증오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가 항상 과거와 현재의 죄에 대한 회한을 수반하지만 회개는 회한보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를 미워하며 선을 따르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도로드 신경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속에서 기쁘신 선을 이루시며 참 회개를 이루실 때 그들에게 외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여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하며 분별토록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영으로서 사람의 깊은 곳에서 것까지 임하셔서 다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며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악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을 선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도로티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의 모습입니다. 도로티 신조는 은혜의 유용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주권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편까지 제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불어나감으로 당연히 선택한 자를 외적으로 부르시고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영혼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도로드 신조는 부르심, 회심, 거듭남이라는 말을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해서 가장 좁은 의미에서 거듭남을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하는 은혜의 최초의 역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우르시우스는 회심에는 몇 가지 부분이 있는가 해서 회심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칼빈주의하고 루터는 엄청나게 천재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천재성을 체계를 잡지는 않고 여기 논쟁에서 이런 말하고 여기 설교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저서 이렇게 막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구원론 그럼 구원론을 딱 만든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해서 루터의 구원론을 연구하려면 책을 다 들춰봐야 되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에 관한 이야기 하려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터는 딱 체계를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칼빈은 완전히 체계를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루터가 그 개혁자였기 때문에 체계를 좀 덜 잡았는데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란 중생이란 내 안에 죄의 세력과 은혜의 세력 두 개가 항상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의 세력과 은혜의 세력이 공존한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 좀 비슷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 아니라 아까는 죄책감과 뭐가 은혜가 공존한 거예요. 칼빈주의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뭐라 그러냐면 루터는 뭐라고 그러느냐. 루터는 역시 옛사람과 새 사람의 공존이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근데 칼빈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칼빈은 새로운 거예요. 새것. 우리는 거듭난 자는 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 육의 찌꺼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루터보다는 칼빈이 거듭난 자를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죄의 지배를 당한 자는 죄가 오라 그러면 그거고 가라면 가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떤 죄에 있어서 중독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중독. 중독은 뭡니까? 그 중독된 물체가 나의 인격을 끌고 밀고 한단 말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거듭난 자에게는 그게 없다. 거듭난 자가 여러분 저 한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살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는 딱히 나와 있진 않아요. 자살한 자가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 라는 것처럼 자살의 싹은 사망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게 단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거듭난 자는요
자살할 수가 없죠. 자살할 수가 없죠. 왜? 그 안에 죄에 대한 자책감과 소망의 기쁨이 함께 도사리는 게, 함께 속에 있는 게 거듭난 자인데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자가 자기 목숨은 자기 게 아닌 걸 다 알 텐데 그걸 함부로 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좀 괜찮다는 목사님들이 자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요, 참 저는 물론 그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자살하는 사람, 부모가 자살하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살한 사람이 꼭 지옥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그래요. 저 사람이 도대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야? 응? 거듭난 상태의 사람을 아는 거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술 먹고 머리 싸매고 그럴 것 같냐고요. 다 망했다고 칩시다. 이혼했다고 쳐요. 집안이 풍지박산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거듭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고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뀔 건데 그 사람이 자살하겠냐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자살을 하는데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아주 멋지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저는 싫어요. 싫어. 네, 싫어 그냥. 자, 하이델베르그는 회심은 몇 가지, 그 옛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옛사람이 죽는 것은 아주 칼빈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도. 그렇죠. 아까의 루터의 관점과는 조금은 다르다. 뭐, 언뜻 보면 비슷한데요. 후회 역시 회심보다 앞서지만 회심 그 자체는 아니요. 회심의 일부도 아니며 다만 회심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준비 단계일 뿐이며 그것도 택자에게만 그렇습니다. 죽음을 당한 옛사람은 죄인 혹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옛사람이 뭐예요? 부패한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성향이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활발하게 되거나 활발했던 사람이 내성적,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그런 건 안 죽어요. 알겠죠? 갑자기 강아지가 그 푸드리가 얼마나 깽깽거립니까? 푸드리가 변하여서 갑자기 큰 세파트만 조용해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 푸드리가 변하더라도 깽깽거려요. 깽깽. 너는 왜 그 거듭난 자가 왜 이렇게 까불어? 까불게 하나님 만들어놨다니까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어떤 거듭난 자의 모습은 전혀 정형적인 모습이 없어요. 거듭난 자의 모습은.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죽이느냐? 옛 자아를 죽여요. 옛 자아를. 옛 자아가 뭡니까? 육에 속한 것, 죄. 이걸 죽인다고요. 이걸.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얼마나 쾌활한 사람인지 몰라. 근데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도니 이러고 돌아다녀. 이러고 교회를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눈 감고 다니고 뭘 지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 된 거지 그러대. 그게 다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님 주신 캐릭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하나님 주신 캐릭터인데 왜 바꿔요? 왜? 그러면서 옛 자 그가 죽는다. 그러면 옛 사람은 죽은 혹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고 살림을 당하는 새 사람은 죄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는 자 혹은 중생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옛 사람 혹은 육체를 죽이는 것은 우리 본성을 제쳐두는 것과 억제하는 것에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옛 자를 죽일 때는. 두 번째, 죄에 대한 비애 또한 하나님을 거스른 일에 대한 후회. 세 번째, 죄에 대한 미움과 또한 죄를 피하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저는 어떤 분이 봤냐면,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겠지만, 저의 배교 시리즈가 들었잖아요. 배교 시리즈가 근데 상당히, 어떤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 쭉 다닌 사람들은 워낙에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별로 안 받을 건데 이제 새로 드는 사람은 배교 시리즈를 보고 아주 이렇게 아마 아까 그 아침에 왔던 목사님도 배교 시리즈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배교 시리즈 들으라고. 하도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들으라 했더니 아침에 새벽에 문자가 온 건데 그걸 듣고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했어. 아, 낙담이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선택받은 자들은. 네? 저주받을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 자아를 찌른다는 게 뭘 찔러요? 자기의 본 자아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칼로 여러분의 인격과 죄의 속성을 가운데를 도려내는데, 그 가운데를 도려내는데 선택받은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아파도 이걸 도려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왜 저 사람이 나를 찌르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 자기가 죄가 너무나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찌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저렇게 자꾸 저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면서 거기를 튕겨나가 버리고 말죠. 거기를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목사를 물어버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이 하이델베르크 우르시우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율법으로 찌를 때, 칼로 찌를 때 찌르는 범위는 옛자지 뭐 너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격이. 그럼 옛자는 뭡니까? 육에 속한 자, 이 세상의 욕심, 어? 죄악된 것들, 이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왜 목사님은 나만 찌르지?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뭘 잘못했는지 관찰할 만한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한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게 여러분을 찌르는 겁니다.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자, 영과 육. 기독교는 영과 육을 이야기할 때, 영, 육 이야기하면 뭐 3분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영은 뭐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영이 뭡니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 육은 뭐예요? 옛 사람. 또 죄. 이걸 육이라 그래요. 육.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막 뭐 영은 뭐 사람들이 그래요. 예, 3분서를 이야기한 사람이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만나면은 가면 안 될 건데, 그때는 그분이 교수였으니까 우리는 몰랐죠, 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정통 개혁주의는 영과 육을 두 개로 나누대요. 그런데 현대는 영혼육으로 나누대. 영혼육으로. 이거 상담학하시는 하시면, 영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육은 육 몸뚱이고, 이 혼이 뭐냐는 거예요. 혼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마음. 응? 우리의 정신. 마음. 그러면, 여러분, 몸에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정형외과 가서 팔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팔이 부러졌는데, 목사님 같아가지고 안수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어? 의사한테 가고, 그럼 혼이 아파. 정신이 아프다고 똑같은 관점으로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한테 가야 돼. 또는 상담사한테 가야 돼. 요 부분은 상담사야. 그리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할 거,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부분이야. 그때는 제가 부족해서, 근데 그때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때도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정신, 우리 마음의 불안함, 우리의 애탐,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 성도가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과 연관된 건 뭐지? 내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질문은 안 했다니까요. 질문은.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당장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된 게 뭡니까, 그럼? 응? 자, 이 혼을 정신과 의사한테 간다고 쳐요. 혼은 상담사한테 간다고 쳐요. 그럼 영은 뭐예요? 영과 혼은 뭘, 어떤 차이가, 어떤 감정이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뭣도 모르고, 어?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 봐야겠다. 혼은 이 상담과 정신과. 그래서 목회도 목회 상담하면서 욕을 해야 된다. 이건 뭐냐고, 이건. 이건 하나님께 관계된 거 뭐냐고요. 예배만 드린 거냐고요, 그게. 옛날에 청교도 때는 목사님이 그 지역의 상담사였습니다. 상담사. 전체가. 그래도 그 지역에 아무도 자살 안 해요.
아무도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어요. 정서적으로. 그때도.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목회 상담사가 다 있어요. 상담사. 그게 바로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병들었다는. 예? 이것과 이것이 왜 따로 분리가 됩니까? 왜 따로 분리가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만 해가지고 요것은 아주 독특한 아주 뭡니까 특별한 목회 방향으로 해가지고 특수 목회 쪽으로 또 나가는 거. 어?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제가 제가 어느 학교에 신학교에 상담한 교수가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본다 그랬죠? 그분의 프로필을 봅니다. 프로필을 딱 보면은 항상 일반대학교 심리학과 출신이에요. 다. 일반대학 심리학과 나오고 목사 하신 분들은 이 일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왜 저 같은 사람은 상담학 교수가 안 될까요? 학부 자체가 심리학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메시지가 뭡니까? 상담학을 할 때, 기독교 상담학을 할 때 말만 기독교 상담학이지 속에서 논리의 전개들은 다 일반 세속 상담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 겉에만 사탕이지 속에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입혀놨을 뿐이지. 총신대 같은 경우도 봐봐요. 여러분 가서 그 상담학 교수 봐봐요. 전부 다 무슨 고려대 심리학과니 뭐 연대 심리학. 나 그 출신들이죠, 거기. 어? 아유, 정말. 네, 정말. 할렐루야. 정신머리가 없어, 정신머리가. 상담학이 어떤 건데? 적그리스도가 받는 게 상담학인데. 그런 걸 하고, 내적 치료하고 앉아있고, 상담학이나 앉아있고, 어? 그게 아니에요. 뭘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 내면이 병자죠. 내면이 병자 맞죠?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적 체계로 고치려야죠. 신학적 체계로. 사도부터 내려왔던 그, 의리의리한, 어? 누굽니까? C.S. 루이스 알죠? C.S. 루이스가 그 스크루토프 편지를 보면은 정말 천재예요, 천재.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문학가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본성을 뚫고 들어오지? C.S. 루이스가 책 읽으면 놀래요. 그 본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뚫고 들어온지. 근데 C.S. 루이스는 청교도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청교도 책 읽으면요. 심리학 같은 거 안 배워도 다 압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러면 그들에게 뭔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 그를 치유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상담자가, 치유자가 성령이 하실 일을 대신하여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 현대 목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로 보건대 죄에 대한 미움이나 죄를 멀리하는 것도 죄에 대한 비애도 옛사람을 죽이는 것에 속한 모든 것이 전혀 없는 악인들에게 죽이는 것 혹은 회심이 있는 것으로는 있는 것은 회심이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를 아는 지식이 비애보다 앞섭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감정이 지식의 따라 일어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경한 자들의 편에서는 죄에 대한 지식에 이어서 비애가 뒤따른데 현재의 악이나 미래의 악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적인 징벌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우르시우스가 말할 때 여전히 회심하지 않는 율법적인 회개를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또 영혼에 대한 그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회심하지 않는 단계의 회개란 말이에요. 회심하지 않는 단계의 회개. 그렇죠. 그러나 이런 비애는 회심의 일부도 회심의 예비 단계라고 볼 수도 없고 가인이나 사울, 가룟유다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요. 그래서 돌아서는 것이요. 절망 속 돌진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비애라 부르나 구원에 이르는 비애는 아닙니다. 다만 사망을 이루는 이 세상의 비애요. 경건을 따르는 비애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비애가 하나님의 불쾌하심에 대한 느낌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할 때 그 불신자는 두 개가 나타나요. 불신자는 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에잇 몰라 도망가 버리거나 하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낙담에 빠져가지고 확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비애를 들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에게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죄, 내가 이러다가 지옥까지 내가 벌받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여길까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자책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우리 내면을 치유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올바른 방법으로 내면을 치유하게 되면 너무 좋죠.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죄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하다. 제가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피해자 의식. 피해자 의식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절대로.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얘는 나는 피해자라는 뜻이에요. 피해자. 그럼 이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된통 맞았거든요. 그럼 이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상담자를 찾아오거나 목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엄청 두들겨 맞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생 구구절절이 너무 슬퍼. 그러다가 어떻게 서울 혼자 와가지고 살다가 그냥 밤낮으로 공부해 돈 벌어가지고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야 또. 사기를 당했어. 또 그래서 남자라고 만났는데 남자를 봤더니 남자를 또 이게 보니까 사기꾼이네 또. 뭐 이게 되는 게 없어가지고 30년 만에 내 인생이 연하는 짧지만 얼굴이 늙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참회야 네 인생 보니 아유 힘들겠다 나랑 기도하자 그들을 용서해라 이 사람 지금 뭐합니까? 지 피해자라는 걸 더 확고하게 증명받아요 증명 이 사람 변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죠 회개 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줘야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고 쭉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해야죠. 그래서 피해자 의식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피해자 의식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위로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치유하려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회개를 해야 자기의 죄가 없어져야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야 이거 왜 이 모양으로 나를 상담해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들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슬퍼하며 거기에 모든 과거의 죄들에 대한 미움과 혐오가 이어지며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삼가며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이어집니다. 죄를 아는 지식, 죄에 대한 비애, 죄를 피하는 것은 각기 그 주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체가 다르죠? 죄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우리의 지성으로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비애는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고 죄를 피하는 것은 의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각 주체가 틀려요. 이것을 느끼는 것이. 돌아서는 일이 회심에 포함되는데 그것은 마음과 의지에 있으며 그것은 어떠한 어떤 것에서 다른 어떤 것들에게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쓰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시편 34편 14절에 말씀했죠.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거듭나지 않는 자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것을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죄인지를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 죄가 여러분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비애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다. 이것도 거듭남이 아니에요. 왜? 그건 모든 자연인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강의를 듣고 너무 찔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의 의지 자체가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고 우리 주님이 너의 집에 구원이 이뤘다고 한 거예요. 삭개오는 한 번도 거기 성경에는 눈물도 안 나왔고 뭣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뭡니까? 이 삶 자체가 완전히 180도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탐욕스럽고 예수님 만나기엔 돈 벌기에 안달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돈으로 이제 가난한 자를 돕겠고 뭐 가난한 자를 돕겠고 이게 아니라 그 돈의 탐욕에서 자기가 벗어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의 삶이 180도 달린 걸 보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뭐합니까? 눈물, 콧물 좀 흘리면은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보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다. 너무나 강하다. 이것을 성경을 죽이는 것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자가 산 사람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그 부패성이 일단 제거되면 부패한 상태에서 현저하게 행하던 행위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원죄가 일단 적절히 억제되면 자범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죄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이죠. 죄가 죽고 나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죽이는 것에 갈등과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동영상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 못해가지고 참 좋은 동영상들을 많이 놓치는데 아이고야 아까는 또 신기한 또 여자 목사를 또 만나가지고 또 한 보라 해서 왔는데 아,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뜻이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떵떵으로 잘 살고 그리고 저 세상은 더 잘 사는 거래요. 복을 받는 게. 근데 사람들이 왜곡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우리 교인들이 돈 많이 벌면 좋겠어요. 비록 제가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말 하더라고 지도. 근데 여기 봐봐요. 육체와 성령은 거스린다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이게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말할 정도로 그 아줌마가 이름도 괴팍해. 소에스더. 이름도 자기가 스스로 막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원래 이름은 아주 촌스러워요. 소에스더. 그래놓고 그리고 교회가 커. 아멘도 우리 교회보다 100배는 잘해. 아멘도 우리 교회는 안 하거든요. 아멘 하면 혹시 목사님 교만해질까봐 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거기는 한마디만 아멘 아멘 그러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땅에서 잘 살고 다 부자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사울도 다 부자 됐지 않느냐? 신약에 보니까 교회가 가난한 자를 구제한 거 보니까 부자 아니냐? 쓸데없는 아멘 막 그러더라고. 근데 스스로도 자기가 세속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근데 보십시오. 육체와 성령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할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묻더라고요. 그 목사님 물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자, 우리는 알죠. 어떻게 못 박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못 박죠? 못이 뭡니까? 못. 못이. 다 알면서 제가 수백 번 이야기했는데 못이 율법이라니까요. 율법. 왜 또 아무것도 모른 척 하세요. 다 알면서. 응? 율법 아시잖아요. 다 우리. 근데 은혜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의 방편은 뭐죠? 시작.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자, 근데 말씀은 잘 알고. 자, 성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말씀. 그렇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 기도는 뭐죠?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소원 성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게 그 은혜 받는 은혜 방편, 은혜의 도구거든요. 그럼 은혜의 도구는 결국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딱 하나.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육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죄된 성향을. 그냥. 근데 못을 박으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우니까 아이씨 저 옛날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아우 막 지금도 생각해도 막 그 의사가 내 발톱을 뽑는데 맞지를 안 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때 나도 모르게 입이 터져서 의사한테 욕을 하더라고. 중학생 때인데 내가 욕을 그렇게 많이 습득하고 있는지는 그때 입을 열고야 알았어요. 어이 막 근데 의사가 분명히 나를 살리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 고통이 심해서 막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적인 소욕을 못을 박으면 그렇게 반항을 하게 돼 있다고요. 목사한테 요구를 하고 네가 다냐 이러고. 근데 그것을 제가 받으면은 그 의사가 나 수술하다가 야 막 강아지야 막 제가 그랬다고 쳐요. 그 의사가 아 나 이거 못 하겠어. 그 안 가잖아요. 나 이거 중학생이 나한테 욕을 해? 나 안 해. 이거 안 해요. 초보 의사는 몰라도 마찬가지로 저 또한 여러분들이 반항해서 까딱 안 해요. 막 죽이니 살리니 그래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꺾일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냥 튀어나갈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디모데야 그 바울 서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목회자를 교사와 장로를 뭐 할 때 소송할 때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소송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자기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의 잘못을 발견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보거든요. 부릅뜨고 보다가 발견되게 돼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이 저 목사님 나가 이래서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당회에서도 받아들이지도 말고 여러분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면이 있어? 그런 면이 있어? 예.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 우리 몇 명을 아는데 아유 참네. 아유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 앞에 가게 건물 하나가 건물주 이름이 정대훈이래요. 정대훈. 아유 내 참나. 정대훈이래요. 물론 어디든지 동명이인이 있을죠. 근데 삼성의 정대훈이라는 건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그 정대훈이라는 사람이 업주가 너무 사악하다는 것이죠. 너무 사악해. 그래가지고 하루만 월세가 밀리면 가서 뭐 이 인간이 돈 안 낸다고 막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 안 되면 쫓아내버린대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정대훈이래.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청렴하게 하면서 그렇게 돌아서서는 그렇게 악당 업주가 될 수가 있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래버린 거예요. 그럼 가서 뭐라고 할까요? 가서 뭐라고 할까요? 야, 목사님이 여기선 그러고 저기서 이런 거 어때요? 듣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면은 직접 가시든가 나를 데리고 가요. 이 사람 주인 맞냐고. 당신 뭐 가지 흔든 사람 이 사람 맞냐고 데리고 가봐. 아닌데 노인이신데 그럴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제가 이 나이에 거기 50억도 넘는 건물을 제가 소유합니까? 말도 안 되죠. 저기 예?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저는 그 건물을 내 거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순복 음식의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믿음 찌르다 믿음으로 된다. 이러면서 밤마다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믿음의 실상 바라는 것으로 됐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건 내 거다. 그분이 내 거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할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듣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고 혼자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몇 명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목회자라도 사과를 하겠죠. 그러나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자기만의 생각,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필히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수작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필히.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육과 영은, 육과 세 사람은 항상 반대다. 죽이는 것은 죄를 중단하기 때문에 더욱이 그것을 그냥 죽이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 속에 죄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옛 사람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은 또한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회개를 서로 구별하기 위함이다.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의 회개. 경건한 자의 회개는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불경건한 자의 회개는 비탄에 잠기는 것이에요. 비탄에 잠기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혁교회에서 말씀을 잘못 들으면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이게 아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아주 약한 상태인 것이죠. 경건한 자에게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파괴되나 불경건한 자의 경우에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파괴가 되어버리죠. 그럼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이 손가락이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요. 이 즐거움인 거예요. 응? 너무 좋아. 그렇죠. 너무 좋아요. 교회 올 것만 생각해서 좋아.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참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며 모든 선행을 행하고자 하는 진실을 하고도 진지한 갈망입니다. 이것에는 죽이는 것이 포함되는 것과는 다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되셨다는 것과 우리 속에 순종이 시작되고 있다고 있었고 또한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생기라는 기쁨과 즐거움. 내가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기쁨.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순종을 행하며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며 우리 생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의 사랑을 유지하고자 하는 갈망.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죄를 안 짓고 싶다는 갈망. 죄를 안 짓고 싶다는 갈망. 뭐 완전한 건 없어요. 완전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영면에 취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한. 순종함을 향한 기쁨.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그런 나에게 성향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 그렇죠? 그 전에는 어땠죠? 두려웠어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회개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단계가 되죠. 로마서 14장 17절.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과 희락. 평강과 희락. 그렇죠. 아니 여기 평강과 희락이 된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하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평강하다 아유 죽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는 제가 이 우울증 걸리신 분하고 또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해보면 특징이 그들은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제가 이 현대 상담학 하는 사람들한테 꼭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마귀 들린 놈하고 상담할 때요 말하려 그러면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근데 우리 현대판 그 뭐예요? 상담학은 들어줘라. 들어줘라 한 다음에 상담자는 별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놓고 나서 그 사람들은 상담사를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야기가 허구와 진짜가 엮여서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자기가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팩트가 되어버립니다. 자기한테.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맨날 말만 하니까. 왜? 상담사한테 가면 맨날 들어주거든요. 맨날 말만 하니까 듣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야기하려면요. 자기 이야기하다 내가 딱 이야기하면 눈깔 돌리고 앉아있어요. 막 이렇게. 다른 거 하고 막 시계 보고. 그리고 내 이야기 끝나면 또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인간이 있노? 막 그러는 거죠. 그 뭡니까? 들을 길을 다 마귀가 차단해버린 거예요. 들을 길을.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도 말씀 들어가면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약 안 먹어도. 근데 그들은 듣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은 겁니다. 심하면 심할수록 진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들을 게 있을 때 빨리 데리고 와서 나랑 상담시키라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와서 들을만 할 때. 나중에는 못 듣는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늙어서 귀가 안 들어서 못 듣기도 하고 애들은 산만해서 못 듣고 우울증은 닫아서 못 듣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인사불성 못 듣고 못 들어버려요. 마지막은 못 듣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서 변화시키니까. 악한 마귀가 다 차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우울증 환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쫓아냅니다. 그런데 특징이 안 듣고 못 듣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 평강이 있는 자인데 성령이 들어오면 평강하고 화목한데 어떻게 자살하냐고요. 어떻게 우울증이 들어갈 수가 있냐고. 우울증은 자기를 죽일 극단적인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 슬프죠. 그 슬프고 괴로운 것이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진 않단 말이에요. 자살할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만큼.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회심이 이 부분을 살리는 것이라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산 사람이 살아있는 자의 행위를 하듯이 살리는 것에는 깨달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것과 의지와 마음의 새로운 특질과 활동들을 생기게 하여 새로운 행위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리는 것에는 회심하는 자들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하여 큰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덧붙여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되시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이 두 부분은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죄를 미워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듣게 되면 죄를 미워하죠. 근데 회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현세와 내세에서 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지 않는 회개는 죄에 대한 공포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심한 자 회개는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는 자의 죄에 대한 것은 죄에 대한 공포의 회개고, 회심하는 자의 회개는 죄를 미워함에 대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좀 아시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죄를 전적으로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이 뭐예요? 죄로부터 나오란 말이에요.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자, 그래서 그러므로 회심이 이 두 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회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결과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회심과 감사의 교리 전체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론, 그러나 믿음은 기쁨을 생겨나게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후회와 죽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동일한 원인이 다른 종류의 작용과 또한 다른 면들로 인하여 다른 것들을 생겨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믿음 자체가 후회를 생기게 하지는 않으나 부수적인 요건, 즉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거스린 죄 때문에 후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기쁨을 생겨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가지신다는 것을 믿음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제발론,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에 선행한다. 회개의 선포가 율법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선포는 비애와 진노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앞서서 특정한 비애가 있는 법입니다. 믿음 이전에 특정한 비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비애가 회심의 일부인 것은 아닙니다. 불경한 자의 경우 믿음 이전에 또한 믿음이 없이 비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요. 이는 회심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택한 자가 경험하는 후회와 비애는 이미 논한 바와 같이 회심의 예비 단계의 회심으로 이른 자다. 그럼 여기서 볼까요? 여러분들이 노름하다가 돈을 다 잃었어요. 돈과 가족을 다 잃고 가정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술을 먹고 비차회장에서 나는 다시는 노름의 노자도 화토의 화자도 잡지 않겠다. 자,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왜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가 아닌 이유는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에 의한 비참이 아니잖아요.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또다시 노름을 하거나 다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다른 죄를.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당했는데 정신을 아직 못 차렸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너가 성경을 이뤘니? 너의 행동을 보니까 성경을 증명하는구나. 아무리 비참 빠져도요. 말씀에 의한 슬픔으로 빠지지 아니하면 말짱 도로 묵입니다. 그것다. 그래서 제가 일상 말하지만 그 병원에 누워 있을 때는 악마도 천사가 된다. 그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교회 홈페이지 올렸는데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럼 악마도 천사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었죠? 태어나면 마귀가 된다. 그런 걸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사람들은. 자, 회심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혹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회심의 가장 주된 동력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성경이 회개를 하나님의 선물로 자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심의 도구 혹은 수단적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봐요. 성경은 회심의 도구 혹은 수단적 원인은 율법과 복음이요. 다시 말하면 먼저 율법의 교리요. 그 다음에 복음의 교리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먼저 있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한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씁시다. 율법이 없이는 죄에 대한 비애나 슬픔이 없다. 율법이 없이는 죄에 대한 비애나 슬픔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배운 게 뭡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운다는 게. 죄인이 먼저 죄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인도받은 다음에 복음의 선포가 뒤따라 이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어 후회하는 마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가 없이는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그들은 회심도 없습니다. 또한 복음의 선포 후 율법의 선포가 뒤따라서 율법이 우리의 감시와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회심보다 선행하고 또한 회심이 뒤를 따르기도 합니다. 율법이 회심보다 뭡니까? 선행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율법이 또 따라오기도 합니다. 회심 후에.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 후 율법이 선포가 뒤따라서 율법이 우리의 감소와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회심보다 선행하고 또한 회심이 뒤를 따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지식과 비애를 갖게 되도록 회심보다 앞서서 주어지며 회심한 자에게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회심 이후에 주어진 것이죠. 지금 뭐죠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불경한 자들에게 먼저 죄를 책망하고 형벌을 경고하고 회개를 권면하며 그 다음에 용서와 사면을 약속하여 위로를 주며 또한 마지막으로 다시 경건의 의무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성격 역시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개의 선포가 율법과 복음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을 이루는 데에는 율법과 복음 각기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회심의 또 하나의 수단적 원인은 혹은 내적 원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절대로 회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새사람을 살리는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모든 선행은 믿음이라는 근원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저번에 한번 읽었던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니가 영곤이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자, 봐볼까요? 우리는 온갖 선을 행합니다. 온갖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은 여러분에게 1푼어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과에 의한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선행들은 여러분의 공로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냥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이러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선행은 죄다고 얘기한 거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왜?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니까. 돈 몇 푼 던져놓고. 알겠죠? 로마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회심에 기여하는 원인들은 십자가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가해지는 징계들과 또한 다른 이들의 은덕, 징벌, 모범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에 기여하는 원인들은 십자가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가해지는 징계들과 또한 다른 이들의 은덕, 징벌, 모범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하고 벌을 받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더니 저렇게 깨지는구나라는 걸 알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지금 나한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중에서 어떤 영역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액땜 했다고 치자.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은혜로 끌어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액땜 했다고 치자.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알려 그러면 미리미리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넘어지고 깨지고 망해버리는 것을 볼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까불다가
된통 당한 걸 보고도 우리는 경계의 모습을 취할 수가 있다. 회심의 성격은 돌아서는 것 그 자체이며 또한 회심과 관련되는 다음에 모든 정황들이 거기에 결부된다. 생각과 이성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판단합니다. 의지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에 순종하고자 하는 꾸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있으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여러분들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곳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단어가 어렵고 뭔 말인지 몰라 재미가 없어요. 그럼 두 번 나오다가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여기. 여기를 계속 나오는 건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 있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쁨이 없으면요 사람은 몇 번 하다가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 명령들에 순종하고자 하는 꾸준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즐거운 것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즐겁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일을 하는 게. 마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는 새롭고 거룩한 바람과 정서들이 생기는 것이죠. 외적인 행위와 삶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정의와 순종이 시작됩니다. 회심의 대상은 첫 번째 죄 또는 불순종으로부터 회심하는 것입니다. 예,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 여러분 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의와 새로운 순종,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부터 회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부터 향하는 것입니다. 의로 향하는 것이에요. 회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되는 그 다음 목적은 우리의 선인데 이는 우리의 복락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 외에 부수적인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회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심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회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들은 당연히 발이 전도의 발로 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회심을 항상 의심하는 겁니다. 야, 너가 회심하는 자가 어떻게 이 좋은 곳을 너 혼자가 소유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펠라기스주의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잠깐 설명하면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펠라기우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 과연 사람이 스스로 회심할 수 있는가? 사람이 과연 그의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발휘하여 신적인 은혜를 받도록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가? 펠라기우스의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가르쳤습니다. 쭉 보고 하여튼만 그러나 그 두 번째 논지에서는 긍정적인 것을 보인다. 자, 이제 여기서 뭐냐 그러면 펠라기우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면 성화가 뭐냐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꼭 오시라 그랬죠. 성화가 뭔지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중생할 때 목사님, 중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잘 들으세요.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 한다. 첫 번째는 육체로 몸을 태어나서 엄마한테 앵앵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한 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 그러죠. 또 중생을 다른 말로 새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천국 백성의 주민권을 딴 거예요. 중생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확인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거듭남, 구원받음.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여러분,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는데 믿음은 아니다.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중생은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중생은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죄진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그래서 이 회개 안에는 율법적 회개는 무슨 율법적 회개라 했죠?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회개가 율법적 회개라 그랬죠. 복음적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시킨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돼. 내가 이놈의 죄 때문에 하면서 죄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가 복음적 회개죠.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그래야 중생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란 말이에요. 사랑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사랑에 대한. 자, 믿음은 그래서 이건 슬프죠. 슬프지만 이 슬픔이 낙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시켰다고 해서 낙담하고 비애에 빠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후회가 되지만 내가 다시는 그러지만 안 되겠다고 하지만 예?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실망 줬다고 내가 막 낙담하고 자살하고 하지 않죠. 근데 어떤 막 경찰이 나를 따라오거나 검찰이 나를 따라오면 무서워서 자살도 하잖아요. 그들은 그것처럼 이 회개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회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 낙담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러나 이 믿음은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자, 이게 중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사람은 삶이 계속 이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패턴을 가지고. 그럼 이 어떤 게 성화냐? 너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성화는 뭐냐면 그 사람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냐? 내 죄가 너무나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내 죄가 나를 짓눌러. 그럼 이 사람은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성화예요. 아시겠죠? 성화는 뭐냐?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죄를 싫어하는 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걸. 어? 그러면 죄를 싫어하는 것을 성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과 이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져서 믿음도 깊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성화는 뭡니까? 죄를 떠날라 그러고 나의 삶에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게 성화예요. 성화. 그게. 이 성화를 자꾸 그러니까 성화는 뭐예요? 이 중생의 과정의 연속인 거예요. 중생의 과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이루라. 너가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두려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 그럼 구원을 이루는 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이 삶을 계속 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마지막 가서 이런 삶이 없어졌다. 그것은 처음부터 너가 중생하지 않았다는 소급해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급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보편적인 교회에서 보면은 구원의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해요.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해. 그러고 저기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들 구원 받았으니까 같이 살아. 질서도 잘 지키고 구원 받았으니까 남들한테 양보도 하고 구원 받아서 싸우지 말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에요.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매우 싫어하는 얘기. 너희들 구원 받았잖아. 어떻게 구원 받은 사람이 도둑질할 수가 있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 다. 그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그들은 완전히 이단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제이 목사 어떻게 성폭행할 수가 있어, 구원받은 자가, 목사가. 예? 당연히 죄는 죄죠. 근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행위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삶은요,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거기에 따르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응?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서 계속 발전하고 있느냐, 그게 되풀이하면서. 발전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성화된 삶이죠. 자, 그런 사람 발전해서 마지막 어떨까요? 크게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의 나중에는. 응? 그러면서 그 얼굴에 해같이 밝아요. 너무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처럼 닮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화돼가지고. 근데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살아. 그러면 힘들게 또 살아. 내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성과 다니시는데 또 해야 돼. 응? 막 설거지, 아우,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억지로. 그러면서, 한 5년 정도 하다 보면은 슬픈 얼굴 기색을 띠고, 목사님, 내려놓을게요. 이것도 내리고, 저것도 내리고, 그래, 내가 문 닫아라, 문 닫아. 내리지 말고, 셔터문 내지 말고, 문 닫아버려라. 어찌나 의무적으로 했던지, 대형교회 가면 지나가네. 야, 너 소형교회에서 뭐 하냐? 다 청년부 회장 총무 한 번씩 하고 왔어요. 왜? 청년부 회장 2년 만에 했다가 다 번아웃 당해가지고 못해, 못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큰 교회 가 있을래.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거기 가면 회장 한번 안 해본 애들이 없어요. 다들 회장판이야. 뭡니까? 교회에서 구원도 이야기 못하고 그들은 구원의 삶도 살지 못하고 성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똑같은 육의 심령으로 열심히만 했던 거 열심히만.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시겠죠? 우리 찬송 갑시다.